한국조선의 양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선박 및 보트 건조업체입니다. 한국조선의 양은 2021년 3월 2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1.39% 상승한 1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25일 대비 약 15.7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3월 26일 13만 2천 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30일 7만 2,9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6월 2일 19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0월 21일 10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70.7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3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2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1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3월 15일 가장 많은 12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3월 22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6.54%에서 약 17.0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8월 14일 약 17.2%,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0월 30일 약 15.4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조 8,585억 원이며 2016년 39조 대비 약 마이너스 59.67%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837억 864만 원으로 2016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75.2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42%입니다. 순이익은 약 3,606억 8,465만 원으로 2016년 6,269억 대비 약 마이너스 42.4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27%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5.9배이며 지난 2016년 17.64배에 비해 약 46.8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3.42배, 코스피 평균은 17.09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평균은 4.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71배이며 지난 2016년 0.62배에 비해 약 14.9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85배, 코스피 평균은 3.27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평균은 1.9배입니다. ROA는 1.38%, ROE는 2.76%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8조 3,86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3위, 코스피 종목 기준 42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5조 8,58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0위, 코스피 종목 기준 39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837억 86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8위, 코스피 종목 기준 63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3,606억 8,46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51위, 코스피 종목 기준 49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SK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4만 원을 제시하였고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3만 5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3만 원에서 13만 2,5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0만 4,5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4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조선해양은 9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6년 1월 7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상승 추세, 2017년 8월 10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4월 6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3월에 4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마이너스 5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